자, 29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리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법 문제가 그리 어렵냐? 다행이다. 이게 문법이라서.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빈칸이나 주제 문제였으면 어려웠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갑시다. The reduction of minerals. 그러니까, 감소라는 거잖아요? reduce의 명사형이잖아. 미네랄의 감소, in our food, 우리 음식의 미네랄의 감소는 result of using pesticides and fertilizers. 얘는 살충제? 얘는 비료? 다 했었어요, 능률에서.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한 결과라는 거야. 근데 걔들이 that kill off, 얘가 선행사가 앞에 있는 네모라는 거고요. kill off bacteria, beneficial bacteria. 그러니까 kills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산인령 했니 이거? 안 했니? 그럼 그냥 써가면서 하면 되고 산인령 해도 되고. 아, 미리 올렸잖아 그때. 갑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beneficial은 유익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익한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복수야. 박테리엄이 단수야. 그러니까 박테리 아이고 박테리엄 하면은 얘가 단수야. 박테리아가 복수고 박테리엄이 단수다. 데이텀, 데이터 이랬잖아요. 어스웜즈 뭐 지렁이 같은 애들, 그리고 벅스 벌레들 인더 소일. 그러니까 유익한 애들이야 다. 얘들을 다 흙속인 애들 다 죽여버려요. 근데 걔들이 create many of the essential nutrients in the first place. 처음에는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영양소들의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게 소일이 아니란 말이야. 선행사가 대시 선행사가 소일이 아니라 벅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유익한지 알수 있죠. 이 박테리아나 지렁이나 벌레들이 만들어내는 거. 니네들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 아니야. create. 그러니까 얘가 복수니까 소일이면 create가 됐겠죠. 선행사가 소일이었으면. many of the essential nutrients를 만들었는데 우선 맨 먼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애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비료나 살충제가. and 그리고 prevent 할때 얘가 1이 kill이냐 create냐를 따져봐야죠. 뭐 그래봐야 뭐둘다 복수지만 선행사가 뭐냐 소리 어디에 걸리는 거냐. 1이 V2가 여기 V1이다 해서 이 살충제와 비료가 죽이고요. 살충제와 비료가 막아요. 흡수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하고 얘가 하는 짓이란 말이야. 죽이는 놈, 막는 놈, 나쁜 놈들. 좋은 걸 죽여버리고 그 애들이 좋은 애들이 뭐해?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이 나쁜 놈들은 죽이고 또 못하게 해요. 업테이크 또는 인테이크인데 인테이크가 원래 보통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느낌 때문에 인테이크라고 하는데 얘는 왜 업테이크냐? 땅에서 빨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땅 속에 있는 거를 뿌리에서 빨아 올리니까 업테이크라고 하는 흡수인데 똑같은 흡수인데. 인테이크냐 업테이크냐 그 의미 차이가 있는 거죠. Of nutrients into the plant, 식물 속으로 영양분들이 흡수되어지는 걸 막는 짓거리 하는 애들이 얘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 벅스 같은 것들을 이 있어야 흙이 더 건강한데 이거 다 죽여버리니까. 갑시다. 문장이 너무 길어요. 문장이 너무 긴데. T라고 하는데 별표까지는 안 하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요것 때문에 특히 요것 때문에 그래. Kill하고 prevent. 문장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한번 한두 번 써보라고요. Fertilizing crops with nitrogen and potassium 몰라 뭔지. 그러니까 곡식에다가 뭘 주는 거야? with ER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대상이라고 써 있는 거고 써 대상. with ER가 물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곡식에게
질소를 공급하는 거. Fertilize는 원래는 비료를 주던데 여기서는 비료를 주는 그런 공급 과정이 이 곡물에게 뭘 주나 하냐면은 질소도 주고 비료 안에니까 질소하고 포타시움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주는 것이 주어가 여기까지네요. Has led, 그러니까 ing가 주어라. Has led to declines. 그러니까 이 감소를 가져옵니다. In magnesium. 이때 to는 전치사가 되고 declines는 명사네요. 얘는 감소가 되는데 같은 말은 reduction이 되는 거죠. 이 감소가 어디에서 감소가 오냐면 질소하고 포타슘을 공급해줬더니만 magnesium이라고 발음합니다. magnesium, 마그네슘이라고 하죠 우리는. zinc 해가지고 iron, 아연, 철분 이런 것들의 감소가 오는 거죠. And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것에 감소가 오는데 뭔지 몰라요. 좋은 건가 봐요. 감소가 오는 게 지금 안 좋은 거니까. 비료를 주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얘가 줄어든단 말은 얘가 좋은 거란 얘기 아니야? 마그네슘은 나도 먹는데 매일 하나씩 먹는 거랑 그 나이가 들면 그게 약국의 약사가 그러시더라고. 이거 보통 성인들은 다 하루에 하나나 두 개씩 먹는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 젊었을 때 먹지도 않아도 되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다리 같은 데가 저려서 자다가 막 깬다니까? 다리가 저려가지고 쥐가 나는 거야, 쥐가. 산에 다니고 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대요. 되게 희한해요, 희한해. 니네는 지금 아직 한참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나이가 든다는 게 되게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 이 정도 나이가 들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이 정도 나이가 들어 있고 그러고 있네요.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우리 어른들도 매 일만 하시다가 늙으셨는데 나도 지금 그러면서 늙고 있고 희한해요. 똑같은 거라고 있어요. 아까 어떤 애가 시험 끝나면 롯데월드 가려고 그랬는데 뭐시기야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다고 안 되겠다고 뭐 이러면서 대학 가면 가 뭐 이랬더니만 대학 갈 땐 코로나 없어지겠죠. 컬러풀한 세상이야 막 이랬는데 그거 진짜 20대 초반이 인생에서 거의 유일한 때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좀 편하게 놀 수 있는 그거 지나면 앞뒤로 그 시기를 뺀 앞뒤로 전부 다 일이야 일. 일하면서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러면서 행복 있긴 한데 진짜 빨리 갑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마그네슘 먹는다는 얘기하다가 매그니지엄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된대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얘 삽이라면 얘도 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빼놓고 어디 들어가야 돼?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There has been on average about a 30% decline, 그러니까 30% 하락이 온다는 거예요. In the magnesium content of wheat, 밀의 내용, 그러니까 밀이 갖고 있는 마그네슘 함량의 감소란 말이죠. 이건 함량이겠죠. 밀 속에 있는 마그네슘 양이 30%나 줄어든대요. 뭐 하면? 나이트로젠하고 포타슘을 뿌려대면 그렇다고요. This is a partly due to 이거 이렇게 되면 삽이 계속 되는 거라 이게 여기서부터 순이구나. 여기서부터 순서네 끝까지 다 돼 있네 어차피 이게 순서라고 돼 있네 어차피. 그래서 거기를 잡았구나. This is partly 이것은 부분적으로 due to 이것 때문이래요. 포타슘 때문인데. Being blocker, 그러니까 막는 사람이 되는 거 누가 얘가. 그러니까 2의 전치사 2의 목적어가 동명사 being이에요. 이건 니네 했어 나랑 360제니 이런 거 할 때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얘가 의미상의 동사인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뭐가 나온 거야? 목적격이 나온 거죠. 주격으로 쓸 수 있죠. Potassiums 하면 되죠. apostrophe s도 똑같은 거죠. 소유격. 주격이라고 해야 되나? 소유격이죠. 목적격과 소유격. Potassiums being a blocker도 되는 거고요. 나쁜 애네는 막아요. 뭐를. against. 뭘 막아는 거야? Magnesium absorption 해서 흡수를 막습니다. By plants. 단어 자체가 좋네요. Absorption. 흡수.
그럼 얘를 본문에서 똑같은 말로 찾아 쓰시오. 그럼 이었으면 되겠네. 식물에 의한 마그네슘 흡수를 막는 애가 바로 포타슘이라는 거야. 얘를 왜 비료로 뿌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얘가 또 무슨 역할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말하자면, 얘가 사이드 이펙트 또는 애프터 이펙트라고 할수 있죠. 뭐, 포타슘이란 애가 무슨 사이드 이펙트나 애프터 이펙트 만들어낸 거야? 마그네슘 흡수를 막아요. 다리에 쥐나겠네, 얘도. Lower magnesium levels in soil. 흙에서의 마그네슘 레벨이 낮으면 또한 삽이 되는 거죠. occur. 동필이에요. 내가 동필이 트렌드라고 얼마나 많이 말을 했니? 동사가 필요해라니까? 문법선 쳐야 되니까. 3학년 것도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지. 이거 쉽잖아요. 발생합니다. 낮은 마그네슘 수준이 발생하는데 왜? With acidic soils. 산성 토양이라는 건데, acid가 산이니까. 산성 토양과 함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줄어들고 토양은 점점 산성화되는 거고. And around 70% of the farmland on earth is now acidic.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왜 꺽쇠, 이렇게 돼 있니? 아. 문법은 잘못 쳤잖아. 문법선이 이게 아니라, 얘가 주어죠, 주어. Around,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대략 70% 정도의 지구에 있는 농장은, 땅은 산성인 상태래요. 마그네슘이 줄어드는데, 마그네슘이 왜 줄어드냐면, 식물에게는 왜안 가냐면, 포타슘 때문에 식물에게 안 가는 거야. 근데, 토양 자체가 마그네슘이 적대잖아요, 지금. 토양 자체도 마그네슘이 적은데, 그 남아있는 마그네슘을 식물이 빨아들이려고 했더니만, 업테이크 하려고 했더니만, 그걸 또 막는 애가 뿌리 있는 비료 안에 섞여있는 포타슘이라는 거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뭐,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가뜩이나 산성화돼서 마그네슘이 없는 판에 그것마저도 빨아들이려고 했다면 그걸 막는 애가 또 있어요. 전 세계 70%가 산성이래요. 그러므로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soil. 이 토양의 전반적인 특징은 디터미 뭘 결정하냐면 the accumulation of minerals in plants. 플랜트 안에 있는 미네랄의 축적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땅이 그 모양이니 산성화돼가지고 미네랄도 없고, 아, 소리. 뭐가 없어? 마그네슘도 없고, 땅이 그 모양이니, 얘가 뭐야?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작아. 이렇게 돼. 적을 쏟아 써야 되나요? 마그네슘이 적고요. 또, 산성화. 대부분 이 흙의 특징은, 그 때문에 결과가 뭐냐고. 그러니까 디터미 뭐 그러니까 이러한 산성화들이 뭘 결정한 거냐면은 미네랄이 얼마나 될지를 결정하는 게 축적 아니야. 이거는 축적. 여기는 직접적으로 말이 안 나왔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미네랄의 축적이 여긴 디터미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얘가 디터미이라고 해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디크리스가 되겠죠. 아, 리듀스가 나왔다. 리듀스. 디크리스는 주로 자동사로 쓰이니까 리듀스. 이런 꼬라지니 미네랄이 쌓이겠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요. Nowadays, 요즘에 our soil is less healthy. 뭐 허접하지만 뭐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네. 뭐를 쓰면 안 되죠. Less healthy냐, healthier냐. 덜 건강하고, and so are the plants grown on it. 그거에서 자라나는,
식물들도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so부터 끊어 내려와서 The plants are less health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less healthy가 결국은 so가 되는 거죠. 그 식물들도 그러하다. 덜 건강하다. 그리고 얘는 is 때문에 are가 되는 거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시험이 나오기 어려워요. 너무 가까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고 동사가 또 다른 동사 같은 뭐 관계절 같은 데에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그게 안돼 있어서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닌 거 문장은 아닌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 고고 위에 살고 있는 것 같아. 큰게 별로 안 보이네. 내가 착각했구나. 다른 문제였는 것 같아. 전체적인 내용은 토지가 산성화되면서 식물들이 많은 영양분을 못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음식에 미네랄의 감소가 와서 근데 그거를 인간이 하는지 대부분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왔네요. 산성화된 거 원인을 다른 걸로 쓰지 않았으니까 인간이 다 그짓하고 있는 거다. 인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여기서 이거를 왜 reduce로 바꿀 수 있냐라고 되는데 여기 한번 해석 한번 봐볼까요? 토양 전반적인 특성은 상류 속의 미네랄 축적을 결정한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양 속에 있는 전반적인 특성들이 어떤 특성이냐, 이 토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미네랄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엉망이니까 여기 지금 앞에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는 토양의 속성이 지금 뭐야? 마그네슘 적고 산성화되어 있다고 하니 그럼 미네랄이 많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냐? 축적이 안될 거냐? 축적을 줄인다고 하는 거잖냐? 이게 만약에 좋은 얘기가 앞에 나왔다면 마그네슘도 많고 중성화되어 있거나 알칼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네랄의 축적이 아주 증가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긴 지금 감소될 거다라고 의역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리듀스가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그 얘기는 결정한다는 말은 너무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야.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너무 일반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과 하나하고 사과 하나 두 개는 어떻게 되냐? 사과 두 개라고 하는 게 이게 더 문맥상 적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왜 이거는 결정하는 거니까 가치 중립이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지금 얘기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서 그래요. 된거 같아? 이제 졸린 거 같아? 괜찮아?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되냐?